여러분들은 이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뜨거운 피가 2000년 전 이 땅 위에 뿌려진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사용하는 그 달력의 주인공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 위에 내려오셨습니다. 33년간 이 땅 위에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으로 사시다가 여러분의 죄값을 담당하시기 위한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 높이에 매달리셨던 예수님의 찢겨진 살과 피로 여러분의 주원 같은 죄들이 모두 용서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죄들이 용서받지 못한다면 죄의 삭선 사망이라는 말씀에 따라서 무서운 지옥에 던져질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불타는 용광로 속으로 던지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 여러분의 혼은 여러분의 몸과 똑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혀도 있고 치아도 있습니다. 손이 있고 발이 있습니다. 기억이 있습니다. 지옥에 던져진 죄인들은 지금도 이 땅에서 모든 추억을 가지고 지옥의 저주에서 불타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바라보면 지금도 여러분의 발밑에는 지옥에서 불타는 수많은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들리고 이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혼이 영원한 것입니다. 혼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결코 없어지지 아니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그 혼은 하늘나라가 아니면 지옥에서 영혼을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하늘나라에 가고 죄를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 지옥에 던져질 것을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습니다. 피 흘린 사실을 믿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피를 가진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뜨거운 피가 이 땅 위에 흘려진 것입니다. 오직 자신의 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오늘 지은 죄들, 미래의 지은 죄들이 모두 용서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여러분은 결코 지옥에 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예수님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여러분의 혼입니다. 혼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혼을 자신의 피로 대신 사신 것입니다. 혼이 치료할 그 죄의 대가를 여러분이 받아야 할 수치와 조롱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고 죄인들이 받아야 할 그 죄의 대가를 자신의 몸으로 친히 감당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갈보리 십자가 위에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강도들을, 깡패들을, 거짓말하는 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이 모든 죄인들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화목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죄들도 용서된 것입니다. 어느 누구 하나님보다 더 어려울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구 하나님보다 더 거룩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뱀처럼 저주받으셨던 것입니다. 그때 흘리셨던 하나님의 피로 여러분의 죄들이 제거되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제거할 수 없는 여러분의 죄들이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용서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은 것입니다.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은 것입니다. 지금 누구든지 자신이 죄인임을 시인하고 예수님의 피로, 그 뜨거운 하나님의 피로 여러분의 죄들이 용서되었다고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결코 지옥에 가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에 한 번도 나가지 않아도 여러분 하늘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착하고 선한 삶을 살지 않더라도 지금 이 사실을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여러분은 결코 지옥에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부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죄가 돼서 죽을 것입니다. 심판날에 반드시 그 죄들이 여러분들을 찾아내어서 여러분에게 유죄를 선고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가리라.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지금 누구든지 자신이 죄인임을 시인하고 예수님의 피로 자기 죄가 용서된 사실을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누구든지 지옥과 하늘나라 중에서 선택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남들을 탓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다른 사람을 탓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너와 내 자손이 살려면 생명을 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라는 종교를 택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늘나라를 원하시면 지금 값없이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갈보리 십자가 위에 높이 매달리신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몸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불사르더라도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의 죄값을 담당하신 예수님의 피를 신뢰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반드시 지옥에 던져질 것입니다. 이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혼을 지옥의 저주에서 구원받게 해야 합니다. 세상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여러분의 혼을 예수님의 피를 신뢰함으로써 지옥에서 구원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어느 날 여러분들은 육신의 장막을 벗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듯이 죽은 다음에는 반드시 죄에 대한 심판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죄에 대한 심판은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이미 당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죄들이 용서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혼을 지옥의 저주에서 오늘 구원받게 하는 소중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